이렇게 생긴 경고등이 하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를 부릅니다. 혹시 김블루님이세요? 안 돼! 갑자기 이거는 너무 뜬금없긴 한데 오늘 내가 유튜브에 김블루를 검색해봤거든? 배그 위에 발로란트가 있네? 야 배그 어떻게 된 거야? 세상이 변했냐? 배그에서 형 신이라면서. 그건 아닙니다. 나만큼이야 배틀그라운드를 일반인 시점에서 퍼뜨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 어느 정도 큰 공원이야. 제가 저번 주에 보드를 타러 갔어요, 강원도에. 근데 하필 그날이 폭설주의였던 거야. 시야 거리가 3대 2대 이렇게 보였단 말이지. 이날이 앞에 차 전부 다 깜빡이 켜고. 이게 지금 잘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까지 밖에 안 보여. 진짜 놀랐다. 근데 요까지 밖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여서 진짜 위험했는데 이렇게 생긴 경고등이 하나 뜨는 거예요. 눌러서 봤는데 타이어야. 뭐 이 정도? 나 항상 떠있었어. 왜냐 겨울이니까. 그래 영하 7도인데 영하 7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블리자드가 부는 거면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었고, 이러면서 공기압이 딱 줄었구나 깨달았단 말이지.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면 타이어 높이가 달라져서 자동차 주행이 위험해진다고 하네요. 그때까지 괜찮았어. 한 2시간 운전했을 때 색깔이 이렇게 되더라고. 심각한 경고. 지금 당장 정차하셔서 타이어 상태를 확인 바람. 그래서 아크크? 별일 있겠어. 아이고 많이 춥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버튼을 딱 눌러서 봤지. 공기압 원래 권장 공기압은 42 PSI. 제가 엄청 낮게 타거든요, 30으로. 깜짝 놀랐다. 18 PSI가 적혀있는 거야. 뭔가 잘못됐다. 이거 타이어 터졌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 내가 봤을 때 서서히 공기가 빠졌던 것 같아. 내가 옛날에 옆면에 살짝 빵꾸가 났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거기 기사님한테. 이거 지렁이 메꾸고 타도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가능이래. 타도 된대 라고 해서 탔단 말이야 계속. 근데 빨간불이 떴잖아?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봤어요. 차 바퀴가 요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애가 눌려있는 거예요. 요래 있어도 될까? 그래서 이제 발로 에잇 이러면서 꾹꾹 눌러봤어. 말랑말랑해. 원래 이게 딱딱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보험사를 부릅니다. 형 됐어, 나 빨간불 뜸. 이랬더니 아 고객님 부셨나요? GPS로 선생님 위치 추적할게요 이러면서 했더니 사업체 전화가 와.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이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별건 아닌데 타이어 빨간불이 떠서요. 아 그러면은 한번 확인하러 갈게요 이러면서 이제 왔어. 그 기사님이 나를 봐. 혹시 김블루님이세요? 어? 기사님이 나를 알아본 거임? 어? 아, 이거 알아보셨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 저 보드 타러 가는데 타이어에 빨간불이 떴네요? 이러면서 허허허허허 서로 깔깔깔 허허허. 어디서 이 얘기가 시작됐지? 맞아, 이 게임은 대외적으로 알린 사람은 나다. 그 기사님이 아 저도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러면서. 들었죠? 배틀그라운드? 내가 배그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도 배그로 인해서 유명해졌고 그런 사람인데 같이 서로 돕고 으쌰으쌰 할 텐데 지금. 배그의 도구. 그래 인텔의 도구 아니었나요? 하루는 기아가 인텔 게임 성능 평가 도구의 전설적인 멤버인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도구라는데? 안녕? 나는 도구야. 도구한테 인사해. 내가 네 도구로 보이니? 혹시 견인해드릴까요? 이러더라고. 이거 타는 거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러면 절대 블루님 절대 절대 조심히 타세요. 천천히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렁이 새 것도 끼워드릴게요 이러면서 지렁이 껴있는데 지렁이 한 개 더 껴. 그리고 신신당부하더라고. 집에 가시면 꼭 타이어 교환하세요. 아니 뿔모는 어디에나 있는데 형은 왜 어디에나 없는 거야? 뿔모는 170만 명이 넘는데 뭐 지나가다 본 사람까지 하면 한 1000만 명 되지 않겠어? 무튼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보드를 사러 갔어. 이게 왜 갔냐면, 아 왜 갔냐를 설명 안 했구나. 야 너희들 왜 안 물어보냐? 안 물어봤으니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키장 브이로그를 찍고 싶다. 초대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보드 처음 타보자. 근데 좀 무서운데 괜찮을까? 했더니 강사진을 붙여주겠대. 급하게 부른 일반인 강사진. 그 당일날 불렀어. 강사님이 누구 오는지 모르는 거지. 그냥 일반인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강사님이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 혹시 블루님? 그 일반인 강사님도 뿔몬이었다. 얼마나 뿔몬이었냐? 아니 거기서 내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 그분이 오늘도 김블루님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면서. 블루님 배틀그라운드에서 다 봤다고. 블루님을 보면서 배틀그라운드 하게 됐고 저 평들이 200이라고 그래서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그분한테 배웠는데 아, 잘 가르쳐주시더라고. 내가 듣기로는 진짜 유명한 강사진이더라고. 시간당 20만원 받는 사람이래. 거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숙소에 갔어. 지하 1층에 CU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알바생이 또 내 얼굴을 딱 많이 쳐다봐.
혹시 김블룸 팀이세요? 해가지고 아 예예 예, 이러면서 아 진짜 배틀그라운드랑 이제 김블룸 채널 진짜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알바생분이랑 또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러니까 뿔몬들이 진짜 진짜 많아. 이게 또 강사님이 그 나 가르치면서 구름 과자 프리핏이거든 그분이. 나는 저기 위에서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니야 연습한다고. 근데 흡연장에서 강사님이 들었대. 야 쟤 김블룸 아니야? 쟤 유튜버잖아 이런. 그랬다고. 그렇게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사랑합니다. 형 왜 유명해졌어? 나 작 블루 돌아와. 그래 발로란트로 떠나야 되나? 그래서 다시 작은 블루가 되는 거임. 그래서 요즘 좀 무섭달까? 연예인병이 아니고 바닥에 쓰레기 하나 못 버리. 아이 그냥 버려. 그리고 이제 디스패치 올라오는 거임. 나는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은데. 원심 불리기 아세요? 원심 불리기 알지. 그거 하다가 그네에서 뛰어내린 애랑 부딪혀가지고. 우리나라 노벌생은 놀이터 원심 불리기에서 나와. 보통 내가 게임하거나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막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 갑자기 근데 엄마 편을 들잖아 보통. 내 편을 드는 거야. 얘는 냅둬.